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알짜배기 투자 알부자의 양팔석 정시원입니다. 네, 정시원 대표님, 네. 처음에 주택을 언제 사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네. 1988년이었죠.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습니다. 그 25평 아파트를 당첨받았었는데요. 그때 정말 막 흥분이 돼서 며칠 동안 잠까지 뭐 설칠 정도로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세에서 벗어나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정말로 꿈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 또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네. 집을 사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이렇게 다른 여자분들하고 틀리 뭐 폐물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이렇게 내 집이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갖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네. 선택받은 삶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DNA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 집을 마련하고 이렇게 가재도구를 옮기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짚어보면 오히려 요즘보다 그때는 그래도 집장만 하기가 조금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집값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국의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급 과잉이라든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집택 가지 않은 분들의 고민이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 주변에 보면 그래도 저희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험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이 유리하다라는 걸 그래도 아시는데 그 뒤에 좀 애꼬 세대부터는 집을 사자니 지금 너무 오른 것 같고 또 안 사자니 나중에 또 갑자기 올라서 어떡하나 이런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되짚어보자면 지금 어떻게 조급하게 남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어떤 주거 상황을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 집 마련 못지않게 꼼꼼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변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 부동산 투자의 맥을 콕콕콕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1부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다변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앞으로 가을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핫한 지역 논현동 매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곧바로 2부에서는요. 이 저와 함께 그야말로 떠오르는 지역,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곳, 바로 한국의 하와이, 제주도 지역에 대해서 투자 분석을 해보고요. 또 거기에서 돈이 되는 그야말로 매물 하나 정성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타운하우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알짜배기 부동산 알부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네. 전화번호는 1666-8657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무료 문자나 전화를 남겨주시고요. 홈페이지 상담도 가능하죠, 대표님? 그렇습니다. 네. 이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알부자나 또 알부자는요, 전화나 문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알부자 지금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시간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가을 시장. 이 문제는 가을 시장뿐만이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부동산 시장 전체의 어떤 분석이 되겠는데요. 지금 돈은 굉장히 있는데 투자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사지도 않는 이런 갈 곳 잃은 노마드 머니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부동자금만 약 천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천조라고 하는데 한 960조라고 나오더군요. 그럼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노마드 머니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물론 개인이 이렇게 전부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죠. 대기업의 어떤 유보자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지금 돈을 묶어놓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 개인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다.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전망이 있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도 부진해. 그리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 금융상품 또한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성장이 되다 보니 수익률 자체도 이제 옛날처럼 고수익이 나지 않고 저수익으로 이제 가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떠다니면서 수익이 확실시가 되면 언제든지 시장으로 진입이 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돈이 지금 거의 약 960조가 있다라고 하니 한번 짚어보시죠. 우리가 2010년도만 해도 노마드머니가 6,500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에 지금 9,200조, 이제 2016년에는 9,600조 이렇게 된다라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아, 960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다음을 한번 짚어보면 지금 이렇게 갈 곳을 몰라서 이렇게 떠돈이는 자금, 이렇게 노마드머니가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지금 저희는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자면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가 지금 뉴노멀 시대로 들어갔죠. 뉴노멀 시대라는 거는 옛날과는 조금 다른 사조. 이를테면 옛날에는 어떤 성장이 이렇게 저성장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여기다 저고용. 옛날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으로 가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잉 공급이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부동산 투자를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이다. 언제부터? 2018년부터는 과잉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중에 과잉 공급이 되면 집은 남아둘 거야 이러면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문에 연일 나오죠. 지금 인구가 감소가 됐다. 감소가 됐고 더더구나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집은 남아둘 것이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 한번 짚어보고요. 이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연 그럴까에 대한 답입니다. 한번 짚어보시자면 자, 뉴노멀 시대가 됐어요.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이 저고용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될까를 한번 짚어보시죠.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요즘은 거의 투기란 말이 사라졌죠. 옛날처럼 어떤 저성장이 아닌 고성장 시대의 수익이 고수익이 될 때는 어떤 투기성 자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안전한 투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일수록 뭐가 나오냐?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락할 수밖에 없느냐? 굉장히 화폐가 많이 풀렸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다 보니까 기축통화인 어떤 이점을 되살려서 달러를 금융 어떤 이 위기 이후에 달러를 막 찍어냈습니다. 이를테면 새누리지 효과라고 하죠. 찍어내면서 이 달러 장사를 하다 보니 이 세계 전체 돈이 지금 화폐가 너무나 많이 풀렸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저성장이 되다 보니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너무나 지금 화폐를 많이 풀었죠. 화폐를 풀다 보면은 결국은 뭔가 수요가 많아지면 할 수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가치의 하락이 됩니다. 근데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됐어요?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됐지만 어떤 생산성에 대한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게 토지죠. 어떤 토지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실물 가치는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저성장이나 저물가나 저금리라고 혹은 어떤 과잉 공급이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안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안전한 투자처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를 짚어보죠. 정말 과잉 공급일까? 한번 짚어보시죠. 과잉 공급은 2018년 이후에 과잉 공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지금도 과잉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지금도 주택이 계속 부족한 지역이 있겠죠? 어떤 지역으로 도심 재생이 되는 지역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재개발이 얼마나 될까 안 될까는 차후로 차지하더라도 어떤 도심이 재생되는 지역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인구 감소가 있죠. 생산 활동의 인구는 감소합니다. 근데 뭐가 는다고요? 1, 2인 가구 수는 지속적인 증가이기 때문에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늘는 거죠. 예전에는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4인 가족 혹은 3인 가족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집의 숫자가 30채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1, 2인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50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소형주택이.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일자리 위주로 가겠죠. 1, 2인 수요가 내 일자리하고 먼 곳은 가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직주건접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적인 차별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한번 이건 뉴노멀 시대에 대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죠.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노란 거는 세계, 파란색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외국보다도 지금 더 더디고 있다. 이 수치상으로도 지금 나타나죠. 외국보다, 해외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다. 언제 많이 떨어졌나? 여기가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세계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전부 다 복구가 되고 이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일수록 뭐라고요? 마이너스 금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금고 사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1%대 금리긴 하지만 EU라든지 혹은 이런 0% 금리대를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많이 될 것이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우리나라만 지금 많이 올릴 수가 없겠죠. 미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나 경제 성장률 부분이 거의 이제는 저성장으로 간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자, 공급 과잉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공급이 이 시기에 많았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공급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입주 물량입니다. 자, 1990년도 1기 신도시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고 이 당시 입주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이제 안 짓는 거죠. 그러다 다시 집이 부족해? 이때부터 다시 분양을 하기 시작하겠죠. 한 3, 4년 전부터. 그리고 전부 다 입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 시대 때 부동산이 얼어붙으면서 이제는 집을 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2013년, 14년에 집을 지어서 분양을 했어요. 언제 입주가 되냐? 2018년 입주. 한번 이거를 보시면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말 공급 과잉이 됐네? 라고 보시지 말고 이때 전부 다 입주가 과잉 공급이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부동산이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면서 다시 부동산은 회복을 했다라는데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인터넷 찾아보면요. 전부 다 과잉 공급이다라는 게 이때도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기시감을 느낄 겁니다. 그 당시와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 미분양 주택 나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활동 인구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어도 2009년까지는 한 2,700명 거의 3인 가족 기준인데 지금 2020년대에서는 1, 2인 가구 비율이 51.4%가 됐다. 51.4%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반수 이상이 이제 1, 2인 가구로 소형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 2인 가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 시장은 자가 거주율 혹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외국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선진화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주택 보급률이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꾸준히 그해 그 해마다 늘 주택은 필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냐?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소형이고 조금 더 직주근접, 이를테면 직장이 가깝고 교통이 편한 이런 검증된 곳의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께서 취득을 하신다라면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저희 세미나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액 투자 그리고 부동산 고민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왜 저희는 제목이 없느냐? 말을 하다 보면 곁가지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어떤 그때그때에 따라서 뭐 지금의 트렌드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1대1의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전화번호는 511-3444 서울번호입니다. 여기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셔서 충분히 고민 상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약하실 때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미리 저희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어떤 브리핑이라든지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해서 1대1의 정말 브리핑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거의 오늘 한 해도 거의 3개월밖에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무리를 정말 잘 하시고 아직까지 3개월밖에가 아니고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조금 더 올 한 해를 알차게 멋있게 화이팅 하시는 이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핫한 매물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안전하고 직장과 가깝고 그리고 뭔가가 검증이 된 그런 매물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의 매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강남 지역에 치중하는 의미가 있죠. 강남의 지리적 위치가 앞으로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과 강남을 비교를 하자면 자, 서울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볼 때 한강이 지나가고 있죠. 자, 이 강북 쪽에서 뻗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의정부라든지 양주 쪽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군사 분계선이 있겠죠. 근데 강남 쪽에서 뻗어갈 수 있는 지역은 거의 경상도까지 교통뿐만이 아니고 용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뻗어갈 곳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어떤 랜드마크의 어떤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북은 구도심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이를테면 택지로 공급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택지라는 거는 도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북 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서 도로가 꾸불꾸불한 걸 재개발을 해도 재개발 지역이 아닌 지역은 여전히 또 옛날의 도로를 갖겠죠. 이렇게 도로가 반듯반듯하고 택지 공급이 돼서 적어도 소형 평수 50평 이하로 되다 보니 어느 정도의 대기업이 들어오기도 좋고 도시의 확장성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모든 개발이 지금 서울시 이 구 자체마다 개발 구역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개발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 개발계획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개발계획이 밀리지 않고 정말로 자금이 나와서 뭐니 뭐니 해도 항상 뭐니입니다. 정말로 자금 배정이 되어 있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금 배정이나 확실한 개발계획은 전부 다 어디로 서 있느냐? 전부 다 사실은 강남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남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강남 중에서도 전통의 강호죠. 논현동 매물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위치의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7호선 강남구청역 그리고 분란선 강남구청역 더블역세권의 도보에서 5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20.09제곱미터, 실전용은 38.12제곱미터가 되고요. 내년 3월달 준공이고 투룸이고 오늘 매물은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잠깐 짚어보시자면 더블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강남의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은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주 건접이기 때문에 어떤 임대 수익뿐만이 아니고 1인 수요,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입지를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논현동이 굉장히 큽니다. 논현동이 영동시장 쪽 논현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강남구청요, 청담동에 붙어 있는 논현동도 있는데 논현동마다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어떤 느낌이 이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역을 갖고 있으므로 위에는 바로 청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시면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강남이라고 해도 다 같은 강남은 아니에요. 어떤 강남은 가시다 보면 굉장히 조금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죠? 웨딩샵이라든지 혹은 어떤 옛날부터 알아주는 전통적인 부촌인 어떤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당연히 학군 좋습니다. 학군이 좋고 보시다시피 선정릉 공원 갖고 있고요. 여기 또 봉은사 갖고 있습니다. 여기죠? 봉은사를 갖고 있고 해서 굉장히 주변이 쾌적한 곳이고 한 번 더 위치를 설명을 해보시자면 강남구청에서 이 위치입니다. 옆에 보면 동양파라곤 아파트 있고요. 아펠밤 아파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빌라가 위치인 지역이고 보시면 전부 다 고급 빌라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웨딩홀 같은 경우가 조금 고급 이런 주택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이건 조금 크게 이 강남구청역에서 요렇게 오면은 바로 옆에 상치비츠 리츠빌 옆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논현동이 아까 소형 가구 얘기했습니다. 1인 가구 수를 얘기했지만 1인 세대, 2인 세대가 강남구에서는 아마 1, 2위를 다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대 수요는 꾸준하다. 땅값 오른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이라면 한 평 곱하기 3.3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 땅값이 아무리 못 줘도 3,500만 원. 이 조사가 나온 이후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4천만 원을 훅 가는 지역입니다. 임대 수익은 얼마냐? 곱하기 3.3. 적어도 한 11평 정도 같으면 임대만 해도 3억 이상인 지역, 전세가 이 정도는 나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번 개발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이슈는 뭐 삼성동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강남구청역입니다. 그럼 이 매물이 속한 지역은 지금 현재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서울 2030 비즈네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대상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일종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불합리하다. 앞으로 뭐를 해준다? 종상향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상향을 해준다라고 해서 여기가 준주거지가 되진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1종이 종상향이 되면 2종이 됩니다. 2종만 돼도 여기는 꽤 괜찮은 동네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고급 주택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신설 내정역이 보일 겁니다. 강남구청역에서 하나 더 위에 올라가면 이 노선이 뭐냐? 신사위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청역 위로 해서 학동 사거리역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전부 다 이 파급 효과가 어디로 갈 것이냐? 강남구청역까지 가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동 이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해서 자 지금 삼성동에 어떻게 들어가냐? 국제업무문화거점 지식기반 마이스산업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역사, 관광, 체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가 이제 앞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인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 직주 건접인 상주 인구 플러스 어떤 관광을 위한 관광 인구까지 플러스가 되면은 이 인구가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주변 어딘가를 기점으로 해서 파생적으로 늘펴나가겠죠.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거는 서초구나 강남구 통틀어서 정말로 아주 파급적인 효과가 엄청난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면 일자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바로 위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강남구청역이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올라갔네요. 한번 매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가는 지금 현재 3억 3천만 원이고요. 전세를 2억 8천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동네 가서
임대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야, 임대가가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이걸 아마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월세는 3천만 원에 11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전세 5천에 월세는 9천만 원이 드는 지역입니다. 드는 지역인데, 한번 논현동을 이렇게 이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강남에 살면서 반포, 논현동 혹은 서초동 혹은 방배동 그리고 삼성동 여러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면 지역마다의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옛날 같은 경우 저 올 총가요? 작년 말 작년까지 삼성동과 예를 들어서 반포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여기 땅값이 어디가 비쌌을까요? 삼성동하고 반포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 땅값은 반포가 더 비쌌죠. 올해 땅값은 삼성동을 따라올 자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강남구청역의 지금 토지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4천만 원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는 선분양 물건입니다. 선분양 물건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좋은 층, 좋은 호실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부동산 알짜배기 투자 알부자에서 추천드리는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의 어떤 것보다도 관심 지역이기도 하면서도 막상 거기에 대한 준비 부족과 더불어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관심만 가지 그야말로 주저하게 만드는 것. 바로 제주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그런 길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제주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주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성이 있다. 두 번째는요. 이 자연환경에 따른 건강한 삶 추구, 삶의 질이 매우 중요하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야말로 관광 자원에 따른 투자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투자성은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현재 2015년 집가 상승률을 보면은요, 이 서귀포시가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을 기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20%에 이르는 19.6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주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땅값을 오르게 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관광객 급증이죠. 이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호텔이라든가 타운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757만이었던 것이 2015년 기준으로 이미 1500만, 그리고 2020년까지 1850만까지 바라보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의 예상,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가치가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토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에 시행된 투자 이민제가 큰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은요. 그 당시 4만 9천 제곱미터였던 것이 2015년 4월 기준으로 1173만 3210 제곱미터에 이를 만큼 그야말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토지 가격 상승률도 당연히 1위지만은 제주도에 대한 무엇보다도 이주,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관광객은 단순히 왔다가 가지만은요, 여기에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증가를 한번 보시면은 2010년에 57만에서 2016년에 65만 명에 이를 만큼 계속적인 인구 증가, 즉 이것은 돈이 되는 것이다,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기 때문에 바로 인구가 계속적인,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는 평택 그리고 제주도가 그야말로 인구 증가율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문화유산 덕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문화유산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국제 자유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개발호재가 있죠. 이 개발호재를 한번 살펴보실 게 되는데 이 개발호재가 역사 공원뿐만이 아니고 영어 교육 도시를 통해서 이제 기러기 아빠라는 용어가 사라질 만큼 제주도에 영어 국제 교육 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바로 이런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 첨단 과학 기술 단지가 이제 제주 동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휴양용 주거 단지와 더불어 서귀포의 혁신 도시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산 해양 관광 단지까지 조성이 되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헬스케어타운까지도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서귀포의 관광 미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런 가치를 드는데 이 중에서 제주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를 4등분을 해서 놓고 보면은 제주시의 첨단과학기술단지 주변에 성산포 동쪽에 이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이들 지역 대부분의 즉 5분의 4가 어느 곳으로 들어서느냐, 제주도를 4등분했을 때 좌하방 즉 이 지역이 바로 투자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 투자 포인트 지역인데 투자 포인트 지역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역들이 바로 서귀포, 그 다음에 왼쪽에 한림, 위시안, 바로 이 지역 세타가 바로 투자의 최고 적격지다. 투자의 최고 적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유명 연예인들 또한 이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2공항 또한 어디에 들어옵니까? 제주도의 제2공항 또한 마찬가지로 이곳 남원 지역에 들어서게 돼서 바로 이제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투자처가 아니고 이 남쪽인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 제주도의 투자의 포인트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한 아래쪽이 투자의 포인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지역들은 현재 제주시에 있는 땅값에 물론 같은 조건일 때 놓고 보면 절반 수준도 되지 않을 만큼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의 높은 가치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가지는 중심축의 투자 적격지로 보면은 바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좌방, 우방이 바로 투자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대한 투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바라고 바라지만은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정말 부담스럽고 또 막막한 이런 것들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도전비법 100%의 수익률, 그것도 10년이 아닙니다. 3년 내지 5년 내에 100%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고요.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 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제주도에 대한 분석을 계략적이나 한번 해드렸지만은 제주도를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제가 매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제주도 전체를 놓고 볼 때 서귀포시가 투자처다. 이 서귀포시에서도 좌하방 쪽이 투자의 가장 중요 포인트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제주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산 아래쪽에 산방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탄산, 천연 탄산 온천 지역입니다. 이 탄산 온천으로 유명한데요. 이 탄산 온천, 바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격인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으로 3분 내지 4분 거리입니다. 1.5km밖에 되지 않거든요. 1.5km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차량으로 약 3, 4분 거리. 거기다 대지가 100평이 좀 넘는 341.45제곱미터. 분양 면적 자체가 106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30평을 조금 넘는 실전용 면적인데요.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그런 매물입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테라스가 3개인 그런 구조로고요. 2층으로 조성이 됩니다. 여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현재 우리 건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지역은 이미 자연 녹지 지역이었었는데 여기는 건폐율이 과거에 20%, 용적률이 40%였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시에서 2016년 7월 6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요. 이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로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성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땅의 가치가 단독주택만을 지을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높아진다. 즉, 땅값 상승이 앞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상승이 눈에 보이는 그런 땅값의 상승을 견인하게 되는 법적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더욱 추천드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개별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 하방, 즉 중문단지와 한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심축,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1.5km 차량으로 약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이 국제도시, 또 역사공원, 모슬포항, 그 다음에 천연 탄산온천수지, 이들 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총 14세대의
단지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보통 외지인들이 들어가면 나홀로 주택이 있다 보면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는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죠. 그래서 그야말로 누리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선택받은 소수의 분들을 위한 타운하우스가 바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게스트 공간을 또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친환경 소재, 건강한 삶, 천연 탄산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따지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데, 여기는 천연 화산석, 제주도로 화산 지역입니다. 여기에 송이 모양의 이 화산석을 활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라는 점이 강점인 그런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풀옵션 당연히 구성이 되죠. 이 조감도를 보시면 총 14세대로 구성이 되는 단지형 타운하우스임을 알 수가 있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물론 샘플하우스를 준비를 인근에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시행자가 지어놓은 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시고 저기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내부를 보시면은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친환경 소재가 적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남다른데요. 이렇게 베란다를 라운드화해서 여기에 그야말로 카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했다든가, 또 주방에 수납 공간들을 좀 고급화해서 실제 내가 거주한 뿐만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와도 아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의 인테리어 또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평면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계층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1층은 침실 2개의 주방, 거실 이렇게 드레스홈이 있고요. 2층에는 방방방으로 나눠지고 또 발코니를 이제 그 고급화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뷰도 또 편안한 주거도 모두 영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추천 포인트를 살펴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추천 포인트의 첫 번째가 국제 자유 도시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미래 가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남들이 좋아야 그 가치가 더욱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상관왕에 등재될 만큼 이 제주도는 세계인들이 와보고 싶어하고 또 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한 곳이라는 것이죠. 쾌적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특히 관광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하면 돼요. 이미 돗자리는 깔아놨거든요. 깔아놨으니까 난 그 위에서 춤을 추되 어떤 춤을 출 것인가는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추천 포인트 세 번째가 실거주도 좋고 또 투자로도 좋고, 즉 투자와 주거를 모두 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질, 건강한 삶입니다. 거기다가 안정된 노후를 위한 투자성까지 겸비가 된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와 주거를 겸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렇게 되면서도 제주도에 투자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내가 팔고 싶어 할 때 안 팔리는 불안감들이 있죠. 바로 이 환금성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금성은, 즉 가치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환금성은 갖춰진다. 안전한 것도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주변에 많은 개발 호재와 더불어 그런 포인트들이 증대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역이 된다면 더더욱
매도 하는데 문제가 없고 편안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럼 과연 수익성은 과연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수익.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보다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침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 땅값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우 싸다. 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 있는데요. 여기 입지여건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주도를 4등분 했을 때 가장 투자성이 높아지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투자성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큰 그런 가치, 서귀포시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증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매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운형 단독주택, 즉 14세대로 구성되는 단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매 금액이 아주 저렴하죠. 3억 6,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땅값 대비해서 건물값 비교해보면요, 원가 이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저렴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로 만약에 투자 시에 전세를 놓으시게 되면 1억 6,400만 원. 월세로 난 매달 그냥 연금형으로 해서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7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대출 이럴 때는 레버리 효과를 최대화시켜야 되니까 대출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월세로 투자하시는 1억 원을 1억 40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10%의 수익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10% 정도, 즉 대출이자를 전부 빼고 1년에 약 1천만 원 이상의 1,300만 원까지도 수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싸다, 또 수익이 높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다 부과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성입니다. 이 투자성은 뭐다? 투자성은 바로 개발가치, 즉 주변의 광역적인 부분에서의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미시적으로 그 개별 입지에 따른 어떤 것? 바로 건축법의 개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재보다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 투자성이 보전이 되고 투자성이 확실하게 받쳐지기 때문에 땅값을 놓고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요, 지금 땅값 불과 13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가치,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땅은 약 105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이 약 35평 정도 지어지게 됩니다. 2층으로 구성됩니다. 방이 4개고 화장실 3개입니다. 다 지어주는 단지형 타운하우스고요. 단순히 매매가는 3억 6,400만 원에 전세로 투자 시에는 1억 6,400만 원, 아니면 내가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르셔도 좋죠. 그리고 월세로도 보증금 2천만 원에 170만 원이 가능할 때 월세로 투자 시에는 1억 400만 원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1천만 원 내지 1,2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핫한 이슈였죠. 이슈와 함께 알짜배기 매물을 살펴봤는데요. 정시윤 대표님, 이번 네. 주에도 또 마찬가지로 강남의 노른자위 네. 노현동의 매물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게 네. 서울의 모든 구 중에서 모든 네. 개발 계획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 생각엔 가장 중심 지역이 강남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핫한 매물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꿈꾸는 지역, 정말 한국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제주도의 타운하우스, 정말 괜찮은 매물을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시청자분들을 위한
그 정성 들여 준비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 관광객과 더불어 친환경 조건으로 모든 이들의 꿈과 로망이죠. 꿈의 로망인데 이 관심 지역 바로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셨습니까? 네, 저희 알부자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고지할게요. 전화번호 1666-8657 무료 문자 같은 경우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에 언제든지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 알부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